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유가가 다시 한번 올랐고요. 최근에 구리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수요 급증과 함께 좀 올라갈 것이다. 지금부터 4월이 되면 더 피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 부분 지금 최근 앵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건설 자재 중심의 어떤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구리 가격 그렇고요, 철광석 가격 그렇고요, 아연 가격 그렇고 대다수의 건설 원자재 가격 중심의 어떤 그 상승세 전환 그리고 상승세 전환 후 지속적인 어떤 그 수요 증가에 따른 어떤 그 상승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일단 좀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구리 가격 최근 들어서 9,0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이제 오른쪽 끝에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 6월달 이후에 무려 7개월 만에 거의 5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배경 찾아보게 되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저녁 이런 부분 뉴스를 좀 접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쇼크. 3.0%대의 경제 성장률. 결국 중국 정부에서 예고했었던 그들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5.5%였습니다. 하지만 3.0%로 결국은 그 시장 내에 상당 부분 좀 쇼크 아닌 쇼크를 주게 되면서 중국 정부도 사실상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모습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 근데 원상복귀를 시키자 하니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되었더라라는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건설 침체였고요.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의 침체였고요. 또 하나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어떤 그 경기의 둔화, 소비의 둔화라는 부분. 최근 들어서 중국의 리오프닝.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 중국의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책.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부양시키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건설 자재 가격은 원자재 가격. 다시 말씀드려요. 구리 가격과 아연, 철광석 가격의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꼭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점, 양날의 검. 결국은 경기 연착륙, 경기 부양 있긴 하지만 미국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껏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와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소간 좀 잡혀나가는 안정화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드라이브 정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껏 고개를 숙였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혹여나 다시금 고개를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하지만 일단은 중국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 체계, 우리가 조금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점차 추세를 보고 나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향후에 따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외국인 매수 상당 부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좀 숫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지난 올해 들어서 3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1.7조 원의 순매도 행보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내에 외국인 비중을 따져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외국인 지분율이 31.6%가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의 평균 시가총액 내의 비중을 따져보면 34.5%. 이 차이가 아직까지는 좀 모자라다는 소리죠. 2.9% 정도 모자라게 됩니다. 그 2.9%를 실질적인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까지 회귀하는데 이제 3조 원 샀다. 그러면 아직도 추가적으로 50조 원 정도 추가 매수에 최소한의 여력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외국인들 일단 시가총액 업종 대표 플러스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순매수 전환을 급격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순매수의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핵심 배경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세 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미국의 긴축 강도의 둔화라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물론 아직까지 완전하게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긴축 강도의 둔화. 긴축 강도의 둔화는 결국은 긴축을 마치고 확장으로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금리의 상승이 아니라 금리의 인하. 금리 인하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리오프닝. 이제 시작이다. 중국,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최소한 전인대 전까지는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빠른 행보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돼 리오프닝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세 번째, 달러화의 약세 전환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행보를 급격한 매수 전환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잘 따져보시게 되면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미국의 최근 들어서 레저 업종과 카지노 업종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라스베가스 샌즈라는 중국계 미국에 상장되는 라스베가스 샌즈 이 호텔 카지노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지난 11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 내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의 움직임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조금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샌즈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11월부터 상승이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1월이나 되어서야 12월 말이나 되어서야 상승이 시작돼 한 달 정도 늦게 행보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두시면서 아직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달러화의 환산주가, 달러화의 약세 전환, 이에 따른 달러화의 환산주가.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국내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6만 원에서 바뀌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들은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냥 지금 사놓기만 하고 달러화의 약세 지속에 베팅을 계속하게 된다라면 그들은 삼성전자 6만 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달러화 환산 주가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 부분 그냥 앉아서 수익률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와 반대되는 형국이 서학개미 좀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학개미일 수 있다. 테슬라의 주가가 122불, 125불에 그대로 있다 했을 때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과거
1350원 원달러 환율일 때의 주가, 원화 환산 주가와 지금 1240원대에 있는 원화 환산 주가, 테슬라 주가 122불, 125불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주가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가지 쪽 결국은 아직 외국인 비중이 약 50조 원 정도 남아있다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 전환, 소위 말하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부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의 변화, 인덱스의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밤 역시 달러 인덱스 약 한 0.1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102포인트대의 하향 안정화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계속 주목하면서 외국인들의 유입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들이 유입했을 때 어떤 업종군들을 가장 먼저 매수를 할 것인가, 그들의 매수 관점에서 한번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참 우리 시장 잘 가고 좋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립을 하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좀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사실은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은 지금 극과 극, 양대양, 강대강의 대치. 하지만 약간은 최윤환과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은 경기 연착륙 쪽으로 조금 좀 무게중심이 이동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해야만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사실은 서로 교감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당히 적절한 상태에서의 소위 말하는 결론적으로 우상향, 증권시장으로 말하면 우상향이 상당히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의 하향 안정, 그리고 중국 성장률. 일단 작년을 최저점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스 증권 같은 경우에 기존 3.8% 성장해서 4.8%로 무려 1%포인트나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중국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0%의 경제성장률 쇼크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올,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운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될, 이 허들은 좀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밤 미국 시장 다우지수의 1% 하락, 어찌 보면 미국 은행들의 어떤 그 수익률, 그러니까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다우지수는 1%의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나왔다라는 점. 당장 눈앞에 닥친 허들, 이게 바로 4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결국은 4분기 실적 시즌을 잘 지혜롭게 넘기시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 시장을 우상향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양극화, 개선 업종이라는 부분, 그리고 둔화 업종이라는 부분, 이 실적 중심으로 조금 좀 양극화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투자 전략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 생각을 해보시자. 하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편승, 그리고 배당락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은행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상당 부분 가세가 된 바가 있었죠. 두 번째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4분기 당장 눈앞에 있는
기업 실적에 대한 쇼크 부분과 미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놓으시면 긍정적인 수익률 충분히 확보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